그렇죠? 38의 질럿은 상당히 위력적이거든요. 자, 지금 그 자원이 말이죠. 예. 지금 200에 200 정도 되는데. 아, 지금 뭐 포지와 사이먼스를 넣었고요. 네, 포지를 만들었고요. 예, 업은 해주겠죠, 뭐. 업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태클을 올려줄 텐데요. 그렇죠. 지금 황유리 선수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일부러 서클을 안 박는 걸 수도 있어요. 러시 한번 와라. 이번엔 내가 저글링으로 뭐 싸워서 이기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프로브 한기가, 지금. 저그 진영까지 들어와 봤어요. 드론 뽑는 걸 봤죠. 드론 뽑는 걸 봤으면 이제 토스 나오죠, 곧바로. 네. 예, 역시 나오죠. 자, 그대로 나옵니다. 상대방이 저글링이라든가 공격률을 뽑지 않기 때문에. 아, 근데 너무 저글링이 적어요. 이건. 아, 질럿이 너무 적어요. 아, 질럿이 지금 나오고요. 지금 좌측에 지금 그 미니맵상에 보시면은, 아, 지금 보시면은, 아, 들어가진 않고. 네, 아, 들어가면 안 되죠. 네, 들어가지 않고 지금. 네. 없어요. 백러시는 못 가고요. 지금 질럿을 막으러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질럿 완전 포위된 상태에서 질럿과 저글링. 정말, 정말 제대로 포위됐죠. 네, 완전히 지금 포위가 됐습니다. 질럿들이 위험하죠. 지금 엄청난 많은 수의 지금 저글링이에요. 아, 그렇지만 질럿이 상당히 강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 많던 저글링이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나요? 자, 저글링도 많은 숫자를 좀 잃었습니다. 저글링. 아, 질럿도 한 개밖에 안 남았고요. 지금 하영준 선수가 차라리 발업을 왜 안 했는지 모르고 발업을 했으면 지금도 끝냈어요, 게임은. 자, 진구 쪽에 드래곤 한기와 질럿 두기 막을 수 있죠? 네, 막을 수 있죠. 네, 발업은 되고 뭐 계속 후속 저글링은 간다면 못 막지만요. 네. 지금 하영준 선수는 발업을 안 했어요. 레오는 벌써 올라갔네요. 레오 올라가고 지금 스파이어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느린 테크도 아니지만 그렇게 뭐 빠른 테크도 아니고 비슷합니다. 지금 뭐 토스 대테라, 아니 토스 대플도 지금 토스가 약간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약간 테크가 느린 거 그런 거에 반면해서 아, 리버를 썼네요. 정말 네. 의미 없어요 이거는. 무탈 테크를 딱 탔는데 리버를 썼다는 거는 약간 안 좋죠. 자, 그 프로토스 입장에서 저그 진영을 아까 탐색을 했는데 못 봤나요? 아, 차라리 지금 허세 테크를 타고선 커스 테크를 타고 그 다음에 뭐 무탈을 많이 잡아준 다음에 쓰레기트에서 드래곤 질럿으로 실어가면 네. 저거 상당히 막기 힘들죠. 아니면 지금 질럿 드랍을 해가지고 스파이를 강제 어택하는 게 좋아요. 아,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예,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힘들어요. 리버로는 승부하기 힘듭니다. 네. 자, 계속 질럿을 아직까지는 계속 뽑고 있는데요. 야, 질럿을 뽑는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네. 역시 질럿이 좋은 유닛이긴 하지만요. 이제 무탈의 데뷔도 약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지금 무탈이 나오죠, 이제? 리버가 딱 타이밍에 무탈을 한 6마리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자, 리버가 이제 완성이 됐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곧바로 가겠죠. 질럿 2마리 정도 태워서 곧바로 갈 텐데요. 자, 무탈도 나왔어요. 예, 이미. 자, 이거를 지금 오버로드가 있는데 중간에 그걸 안 보이게 하고 예, 그대로. 하지만 1구는 다 빼면 되고요. 예, 일단은. 내렸어요. 내려서 지금 1구 자 드론들을 파괴하는데요. 1구 좀 빨리 빠져야죠. 아, 지금 못할 접근전 그대로 네, 지금 1구 넘어갑니다. 셔틀을 찍었어야죠. 셔틀에 지금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대로 내려올 듯. 네, 1구를 좀 잡아 내려놨어요. 약간의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렇죠. 아, 자, 그러나 1구 그다지 많이 지금 드론을 뭉친 이유는 아직 의문인데요. 저 드론은 뭉치면 안 되죠, 리버했을 때는요. 네, 그렇죠. 한 번에 다 파괴가 될 수 있는. 네, 이제 무탈러시를 가죠.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지금 토스가 그렇게 불리한 상황도 아닌 게요. 네. 딱 쓰리게이트이고, 드래곤을 많이 확보했어요, 이미. 쓰리게이트의 이게 장점인데요. 네. 아주 빠른 확보죠, 무탈이. 자, 무탈이 왔습니다만 드래곤의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드래곤이 더 많죠. 그대로 빼고 있습니다, 무탈. 이렇게 될 경우는 뭐 지금 토스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도 아니고 저그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도 아니고 네. 아, 쓰레기트 정말 무섭네요. 그냥 뭐 세 개씩 한꺼번에 나오니까 네, 지금 테크가 상당히 느린 점이 있었지만 그걸 네. 보완하기 위해서 초반에 하드코어 질러놓지로 아까 피해를 줬죠. 네. 자, 지금 1년의 부대들이 지금 그 멀티 쪽으로 가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러면서 또 하이템프로 테크 네. 벌써 타고 있고요. 예, 프로브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쓰레기트는 풀로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멀티까지 가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거가 이렇게 드론을 보시면 너무 없어요. 굉장히 헝그리 이렇게 많이 잃은 거 저건데 밑에 쪽이 좀 많이 있네요. 가스를 보시면 6마리가 캐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저런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네. 차라리 위로 한 3마리 정도를 올려줘서
같이 가스도 캐면서 미네랄도 캐면 자원적으로 여유겠죠. 자, 무탈이 지금 포토스 측면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캐논 한 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무시하고 캐논 파괴 다시 드래곤을 향해서 아, 그러나 후발 드래곤 아, 예, 드래곤 두 마리를 집중적으로 사냥하는데요. 네. 자, 드래곤 마지막 한 기까지 파괴를 시키고 역시 이런 게 좋죠. 아, 굉장히 컨트롤이 좋습니다, 지금. 예, 하영 선수 무탈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이 게임의 승패가 갈려질 것 같은데요. 네. 자, 안쪽에 다시 드래곤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아, 이거 무리하면 안 되죠. 이게 뭐 하나 포트 하나 때문에 이게 많은 무탈을 있습니까? 이거는 네. 약간의 무리 같은데요. 자, 완전 아, 드래곤 게 자꾸 그렇죠. 네, 무탈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무탈 아무리 맞아도 뭐 거의 죽지가 않습니다. 자, 무탈 다시 들어왔어요. 네, 템포로 나오자마자 잡히죠. 자, 템포로 나왔는데 바로 잡히고. 네, 아, 그 타이밍이 안 좋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 파일론이 파괴가 되고요. 지금 무탈로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영준 선수. 아,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순식간에 동나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저 토스가 불리하죠. 그래서 자원이 많은 상태인 줄 알았는데 자원이 없군요. 네. 자, 계속해서 무탈을 돌리면서 드래곤 사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아, 적절하게 네. 지금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파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하이템플러 나왔죠? 나왔지만 지금 다이브스톰 업그레이드가 되어있는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아직 충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아, 템플러 아카이브를 한번 눌러보고 싶은데요. 아, 아직 업이 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업이 되어있다면 벌써 한번 뿌렸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 아, 잡혔네요. 이게 힘들어지죠 이제. 자, 이렇게 되면 드래곤이 완전 다 잡히고 예, 아, 드래곤을 다 잃었어요. 자, 드래곤을 다 잃게 되고 이제 또 저글링까지 이렇게 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 더 이상 힘들죠. 막을 유닛이 없죠. 지금 미네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네, 미네랄은 다 떨어졌죠 이제. 네, 김성재 선수 굉장히 지금 경기를 잘 했습니다만은 아, GG 선언하는 김성재 하영준 선수의 승리입니다.